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사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 해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인권도 동등이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므로만 자라나야 돼요. 복도 더 큰 복으로, 복에서 복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또 신령한 세계를 더욱 깊이 들어가야만이 더욱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술람 여인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결과에서 아주 공식이에요.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돼야지 복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례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야,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정말 나는 복된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자녀 가운데 더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예를 쓰는 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복은 뭐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되라는, 복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할 수 없거든요. 참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지 세상에 무슨 복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건강 좋지요. 그렇지만 건강 때문에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복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마련하세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복의 개념입니다. 첫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런 어떤 권력에 거기에 대해서 갈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 신령한 세계, 말씀의 세계. 이야, 하나님의 은혜 세계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소유해볼까? 좀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갈까?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식물을 구함 같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복으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뭐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애통.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말이죠.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안타까이 통회하면서 고쳐나가려고, 순종해 나가려고 애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줄 때 정말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거, 온유. 온유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느냐, 온유해서는 안 된다, 사나워야 된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남을 죽이고 빼앗아야 된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편이거든요. 분명히 원리로 보나 모든 면을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삭을 배웠잖아. 이삭 보면은 이삭이 우물 파면 뺏기고 뺏기고 자꾸 뺏기는 거지. 그렇지만은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로 더 좋은 우물을 줘가지고 시원하게 싸우지도 않고 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의가 뭐인가, 그것을 목마르고 줄인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의를 행해가지고 그만큼 만족, 기쁨,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국민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국민적임을 받게 해준다. 남을 볼 때 불쌍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인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여행 중에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내려가서 그를 싸매주고 잘 치료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긍휼을 베풀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단조롭고 깨끗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부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깨끗한 마음, 정말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품고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보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성경이 좋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영혼도 잘 되고 우리 모든 범사에 복된 말씀이고 금생과 내생까지 당대와 자손들까지 복받는 말씀을 구구절절 기록해놨잖아요. 이 성경 보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도록 늘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잘못 안 하도록 애쓰다가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을 그런 받을 것이요. 거긴 딸은 없지만 아들도 딸 다 포함되는 거예요. 화평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의 화평, 이웃 간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라고 얼마나 물고 찢고 싸웁니까? 아이고 목사님 화평하다는 못 삽니다. 물고 찢고 싸워가 뺏어야 됩니다. 그건 인간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손해를 봐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에게도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물고 찢고 싸워야 될 그런 환경 속에 싸우지 않고 화평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선한 일 하다가 전도하다 욕먹잖아요. 욕먹고 이상한 말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볼 사람 볼 때는 바보같이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이죠.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처음에 천국에서 천국까지 계속 여덟 단계로 이어나가니까 더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 앞에 와닿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핍박받을 때. 왜냐?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여덟 가지 복 받을 자격, 우리 자신이 복 받을 자격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복은 외부적인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환경도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만이 가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남편, 복 있는 아내, 복 있는 부모, 복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복 없는 사람 되면 주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된 사람 돼야만 돼요.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너무 귀하고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구나. 복 있는 사람 편에 서야지 하면서 복 있는 사람 되라고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첫째가 뭐냐면 죄를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또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죄를 떠난 그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니까 결과가 뭐냐, 행실이 열매를 잘 맺혀나간다는 거.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주 시원하잖아요. 형통.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보고 없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놨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악인이고 멸망할 자다. 결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런 편에 서지 말아라.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악을 행하면 당장에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분명히 죄인의 회중이 다르고 의인의 회중이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입니다. 분명히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해가지고 영원히 복된 길 인도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자, 이 시편에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죄를 멀리한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죄를 멀리하는데 첫째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랬어. 악인의 꾀, 우리 주변에 악인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만 바라보면 안 돼요. 배후에 이 큰 거대한 세력을 갖고 역사하는 사탄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죠. 악인의 꾀 봅시다. 잠언 1장 10절로 15절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거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어때요? 왜 갑자기 달라졌어요? 저기 왜 성구가 달라졌어요? 방송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어떡해요? 좇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좇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고 꾀를 좇지 않은 자가 순종하는 자고 쫓아가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렇죠? 악인이 꾀를 때 쫓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인이 꾀일지라도 어때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가지 말아라.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참 악하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갖고 남을 죽이고 덕을 보려고 그럽니까? 그래, 남을 죽이려 하다 보면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더요.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참 악합니다. 그 다음 또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예, 저 남의 걸 빼앗아가 채우겠다는 불로소득 말이죠. 그것도 불로소득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 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 힘 가지고 일하지. 그 다음에 또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또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거기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뭐라고요? 길에 다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 길을 밟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밟으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복입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 했지만은 결혼식 때 줄에 너무 짧아가지고 뭐 하다 말아버리니까, 그래서 주일에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을 나와가지고 계속 복된 말씀이 가득한 성경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배워가지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사람으로 행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보라고요. 악인 따라가다가 가출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신만 망합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두고 그 대가 망하는 거예요. 대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요거는 뭐냐면 죄를 실제 짓는 삶을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교만한 자리. 거만한 자리,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못됐어요. 자,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교만할 수도 있어요. 여자, 남자에게 없는 여자에게 있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런데 여자들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또 이웃 간에 내게 없는 것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얼굴이 다 다르죠? 얼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얼굴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전부 각각 개개인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존경해야 돼요. 내가 없는 것 상대방이 있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냥 그저 교만해가 물고 찍고 싸우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교만하면 어떡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아예 물리쳐버리신다. 설 자리 없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어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주는 거예요. 낮은 곳에 물이 임하는 것처럼 풍성히 베풀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치 않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둘 중 하나잖아요. 악을 행하면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죄가 힘을 못 쓰는데 악을 행하니까 이 문에 엎드렸다가 들어가며 나오면서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죄를 짓게 할 뿐 아니라 죄값을 받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나오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힘을 쓰고 어떻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걸 우리 힘을 써나가야 돼.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죄는 진홍같이 불다 그랬어요. 피와 같이 붉어요.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금 죽는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봅시다.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어때요? 정직하여. 하여튼 바른 길입니다. 굽잖아요. 완전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그 교훈을 잘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순종하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환하게 밝혀져요. 신뢰한 눈을 밝혀가 천국이 보이도록 하나님 보이도록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곧 정금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아무리 정금이 계양산만큼 우리 곁에 쌓아놨다더라도 그게 뭐랍니까? 하루에 세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정금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달고 단 그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네. 정말 우리 심령을 달게 아주 좋은 심령의 동사로 인도해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은 무언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사랑 말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줄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인의 편지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은 뭐냐면 편지 자체가 아니잖아요. 애인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좋고 말씀들 은혜가 되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야 되냐면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금성과 내생에 영원한 복되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영혼 잘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생도 말씀으로 하지만은 우리에게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라. 구원에도 자라게 하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 아주 가난합니다. 그대로 주면 죽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 있는 저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 꿀꿀꿀 받아 먹고 그래야만 쑥 자라나잖아요. 물론 뭐 어린아이 배속에 나와도 역시 똑같은 인권 같은 아이입니다. 어른, 저 사람이죠. 그렇지만 몸을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주여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영이 자라나고 그만큼 힘 있는 성도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같은 노릇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영원한 우리 영양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혼을 영혼을 살려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만큼 율법을 즐거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행시 열매가 맺습니다. 3절 보세요. 본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죄를 멀리 떠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면은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지만 사막이 왜 사막이 되냐? 물이 없어 사막입니다. 사막 가다 보면 오아시스 있잖아요. 오아시스는 물 있는 곳이 오아시스예요. 물 있으면 거기에 푸른 잎이 보이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정말 사막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시원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시내가 심은 나무, 이 물은 뭘 가리킵니까?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이고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령한 우리 영의 뿌리를 말씀의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잘 자라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 생명수, 생명수, 생명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의 감동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입히고 꽃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아주 굉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영생 얻을 뿐 아니라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어서요. 점점 복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영적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무엇이 천국 길인지 무엇이 지옥 길인지 모르고 지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빛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실제로 우리 행실을 통해 보여줄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 앞에 빛을, 너희 빛을 그들 앞에 비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열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 예수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착한 행실을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손을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을 잘하면 열매가 맺힌다. 제일 첫째가 보니 빛의 열매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 게 빛의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열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이 뭐예요? 빛이 어둠과 반대잖아요. 신령한 빛의 세계에 맺혀진 열매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한 게 얼마나 좋아요? 악과 착함, 악을 행하는 거 얼마나 못됐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착한 마음, 착한 행실, 거기에다가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해야 돼요. 거짓은 사탄의 특성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성령 열매를 보니까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자연히 맺히는 거예요. 무슨 나무가 뭐 열매를 맺히려고 뭐 다른 뭐 수단 방법 안 써요. 자연히 수분을 받아들여가지고 햇빛을 받아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자연히 맺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노라니 자연적으로 맺혀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과거 옛사람을 살 때 믿기 전에는 아이고 한심했는데 가보면은 술집에 앉아있고 가보면 또 문제 일으키고 그 사람 가는 곳에 항상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아, 이거 사랑 열매가 맺히고 남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기뻐하면서 야, 저 이 교회 나가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아, 이거 처음 봤단 말이야. 옛날에 안 저랬는데 말이지. 얼굴이 항상 굳어가지고 뭔가 누구하고 막 조금만 시비 걸면 싸우는 그 태세로 말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 왜 저기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뻐졌는 기쁨이 충만한가? 이 성령 열매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 감 따라 성령 감동 따라 순종하면 그런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희락 화평이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물고 찌고 싸우던 사람 이제는 화평의 사람 돼요. 화평의 사람. 마음의 화평. 이웃 간의 화평, 부부 간의 화평, 가족끼리 다른 사람 화평, 형제 간의 화평, 또 오래 참는 거. 그전에 참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뭐 건드리면 막 뒤집어 놓는데 잘 참는 거. 이거 성의 열매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꼭 그 열매를 뭐 생각해가지고 맺으려고 보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노라면 하나하나가 나무의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맺히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16절을 보니까 거기에 또 열매가 뭐냐, 선행의 열매, 구제의 열매, 찬미 열매. 우리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남한테 베풀었습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이 주먹 쥐고 온 주먹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펴, 죽을 때. 좀 일찍 펴가 남한테 좀 도와주고 손을 좀 펴주고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쌀 한 포대가 얼마 됩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고 묵상하고 믿음 충만에 충만한 삶을 살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남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는 구제, 찬미, 찬미 열매예요. 우리가 말씀과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며 순종하노라면 자연히 구속 은혜 너무 고맙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였겠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 구주로 믿어지겠나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보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찬송 많이 하라는데 찬송을 안 하네, 많이 안 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불러야 되고, 물론 뭐 많은 사람 있을 때 그냥 시끄럽게 부르면 방해되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찬송을 산에 가서 찬송해, 산에 가도 가만히 등산한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그건 홀로 가면 괜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데 찬송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아, 산에 사람은 방해 안 되면 얼마나 혼자 부를 수 있고 좀 작은 소리 부를 수 있잖아요. 벌써 산만 쳐다보면 참 아름다워 나와야 돼요. 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나와야 돼요. 설악산에 가면 아 감탄사가 나옴 동시에 하나님께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 안 불러요. 나는 못 부른다. 입을 딱 물고 있는 거지. 못 부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맺어야 돼요. 전에 찬송 못 부르고 유행가만 불렀던 입술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열매, 열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좀 부르자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매입니다. 그전에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권사님도 기도하는 어떤 사람 권사님도 기도도 못해. 집사님 기도하니까 이거 떨려가지고 벌벌 떨려가지고 종이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부시럭 부시럭 하면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아 평소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하세요. 또 너무 잘하려 하다 보니 문제입니다. 왜 잘하려 그럽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종이 써와가지고 어머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오니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자연스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남의 의식해가지고 사람의 귀를 의식해가지고 잘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순진하게 정한데 한마디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많이 베풀어주고 원합니다. 물론 기도는 첫째는 감사, 회개, 간구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거 불러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간구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예요. 기도가 자라나야 돼요. 좀 기도도 좀 깊은 기도하고 좀 기도 이거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는 또 뭐지요? 전도 잘인 전도. 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상 명령인데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그 참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영원히.
영원히 못 나오잖아. 영원히 못 나오는 그 지옥이 분명히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가족에게 전도해야지. 언제 죽어 지옥 갈지 모르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전도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노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전해주라, 전도지를 전해주라 그러잖아요. 나는 전도할 전도 이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 거 성경 보니까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는 할 수 있잖아. 와보라 성광교회 와보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안드레 빌리 나다네 린도 할 때 와보라 그래서 와보라 와보라 해서 왔더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은혜 받아가지고 귀한 사람 됐잖아요. 아, 성광교회 와보십시오. 뭐 다른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성광교회 와보 주일날 와보십시오. 말씀 들어보시 참 좋다고 해야 돼요. 좋은지 아닌지 그냥 얼굴 표정부터 어두우면 안 됩니다. 막 좋아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좋다는 마음을 갖고 전도할 때 한번 와보라고 말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전하면은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나옵니다. 나와 들어보니까 이야 이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많잖아. 지금 이 일부 예배 드리고는 주방 봉사, 주일학교 봉사 많이 하고 있어요. 봉사 열매입니다. 대단히 힘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일하다 보면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감사해서 봉사하는 건데 주방 봉사, 주일학교, 성가대 여러 각 분야에 봉사했잖아요. 방송실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 아이들 지금 청년들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회계봉, 회계부라든지 곳고제라든지 뭐 여러 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모든 것을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라고요. 그리고 연보하는 것도. 연보도 열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고마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그 열매예요. 열매. 이렇게 열매를 맺혀가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아가서에 본 것처럼 봄동산에서 우리 신랑 주님과 술람이 동거동락하면서 그 새가 노래하고 꽃이 향기를 통하는 그곳을 거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길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은 분내 심판한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뭐라고 해요? 죄를 멀리 해.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막 재앙이 몰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어디서 몰려왔던지 막 재앙이 가정에 막 임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순종하는 자이고 그렇게 되면 행사가 형통하고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과 가정 관계된 사람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또 복 있는 사람 되되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더 자라나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한 복을 나눠주고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될지언정 결코 한 사람이라도 악인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